와. 저것도 계단 바로. 와. 잘 돼 있다. 드레스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다음도 있어요. 화주시 동패동. 이 동네는요, 네. 화주시 동패동 단독주택 마을입니다. 아, 근데 동네 너무 보세요. 예뻐요. 동네가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예쁜 주택단지인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우와. 너무 많아요. 오, 여기 좀. 여기 센데? 아니, 주변에 인프라는 어때요? 좀 뭐 편의시설 같은 게 많나요? 자, 뒤에 보세요. 아파트 있어요. 저 그림 아니에요. CG 아니고요. 네, 아파트가 예. 쫙 있고. 아파트가 있고요.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네. 도서관, 오, 공원, 마트, 식당. 저희는 걸어서 10분입니다. 그리고 차로 5분 거리에 아울렛이 있고요. 아, 진짜? 5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야당역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차로 25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오. 있습니다. 오늘 해보실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 여기에요? 여기에요. 외국집 같네. 통이야, 저거 다? 통이에요. 네. 주차 2대 가능합니다. 오. 포치가 있으니까 네. 비가 왔을 때 막 비 피해가지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당당하게. 짐 꺼낼 때도 비 안 맞고.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까요? 오! 오, 오 뭐야? 누가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비앙코 카라라, 비앙코 카라라. 바닥에서부터 벽까지 이어진 대리석 에스티브. 아. 이거 어르신들 호불호 아닐까요? 네. 어르신들 보면 정신 사나운 줄 알아요. 현관 정신 사나워, 동민아. 제가 또 주택 지어봐서 아는데 예. 이렇게 길게 나온 타일이 비싸요. 그렇죠. 원래 다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타일이. 있죠. 알죠. 이게 큰 각이 훨씬 더 비쌉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 보세요. 어머, 이뻐라. 너무 이쁘다. 아, 양문이네. 아치된 이거 중문은 이쁘네요. 중문은 진짜 이쁘죠? 와. 저것도 계단 바로. 와. 야, 진짜 깔끔하다. 채광이 좋은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일 한번 보세요. 이 폴리싱 타일. 이게 근데 어른들이 좀 걱정하는 타일이긴 해요. 미끄럽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러그 깔면 되죠, 러그. 요즘에는 카페인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니까 자주 빨 수 있는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 돼요. 정말 여기는 이 집은 바닥도 샤방샤방. 이야. 천장도 샤방샤방. 조명도 샤방샤방.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이 뭔가 샤방 사방 하우스.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은 아, 이렇게 격자 무늬로 아래 또 조명을 해놓으셨어요. 완전 세련된 요즘 진짜 작품 같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 6인 네. 가족이 쓸 거실로 충분하죠? 이 정도면은 완벽합니다. 아, 여기가 또 이렇게 다 보이네. 아유, 저 이제 튀어있네. 준비했습니다. 길어놨죠? 아이고, 다 있어. 아이고, 아이고. 좋다. 길 거리네. 아니, 잠깐, 도로예요? 야. 가까이 오면 보입니다. 진짜. 오. 이쪽이 조금 높아요. 대지가 높아요. 많이 높은데요? 사람들 걸어다니는 데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보이질 네. 않구나. 프라이빗하구나.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난간을 좀 높여도 되고요. 계단을 올라가서 또 여기서 또 바베큐 하죠. 아! 오, 여기가 또 있다. 오, 이거 너무 예뻐, 이 창. 이 긴 창 보세요. 지나치게 높은데요. 이 공간이 꽤 넓습니다. 여기서 바베큐 하시고 운동하시고. 자, 네. 야외 공간 보셨고 다시 또 거실로 가시죠. 샤방샤방의 끝판왕으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이쁘다. 아, 따라란, 따라란. 이 조명이 굉장히 구조적이면서 굉장히 멋있어요. 조명 좀 너무 이쁜데? 정신 사나워요. 정신 사나워. 먼지 끼면 저 하나하나 다 닦아야 되잖아. 이 싱크볼이요? 네. 굉장히 넓고 넓네요. 조리대 공간은 굉장히 크네요. 이건 뭐죠? 이쪽 자리는 비어있는데 아, 스기세척기! 스기세척기가 들어오고요. 저 여기 또 인덕션 있고 호두. 호두. 이거 저희 집 건데요? 계속 집? 저희 집도 이거. 계속 집 자랑을 하네. 또 니네 집 얘기하고 있어요? 나 똑같은 걸 들어요. 아. 이쪽에 또 냉장고. 우와! 요즘식. 팬트리 느낌을 주면서 그쵸. 맞아. 냉장고처럼 딱딱딱 정리하기 쉽게 해놨다.
뒤에 문이 하나 또 있죠. 와, 넓다. 이유가 있었네요. 서브가 있었네요. 넓은. 서브가 있었어. 네.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면 또 김치. 예, 있어야죠. 여기가요? 김치 냉장고 둘 자리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편하게 지내시라고. 괜찮네요. 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방이 있습니다. 아, 있네요, 방이. 약간 좀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무시는 공간으로 쓰시고. 보통은 어른들은 거실 생활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맞은편에 독박이 장이 있어요. 그러네요.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또 준비했습니다. 아, 건식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 근데 이 세면대 좀 봐요. 너무 예쁘죠? 오, 야, 뭐야? 어, 세면대 너무 예뻐. 이거 SNS에서 외국 계정에서만 볼 수 있는. 그렇지, 요즘식. 요즘식이잖아.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어. 좁다, 좀 좁아. 여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면 충분하니까. 충분하죠. 자, 그러면 2층으로 가시죠. 가시죠. 어, 뭐야? 이거 공간 보세요. 어머, 이게 뭐야? 공간이 2층 올라가기 전에 이 계단 두 개에 올라가면 단차가 있는데 이 공간에 컴퓨터를 둬도 되고요. 아, 여기다가 조그만한 책상 같은 거. 아니면은 조명이나 액자를 두면은 굉장히 또 멋스럽죠. 이 공간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우리가 밖에서 봤던 야외 데크 공간이죠. 네.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래서 단차가 있었던 거죠. 연결이다, 연결이. 오! 아이고, 세상에, 깜짝이야. 아, 너무 예뻐. 어, 뭐야? 이쪽 빛이 아까 긴 창이 밖에서 왔던 게 이거구나. 아유, 너무 예뻐요. 층고가 높아야지만 이 정도 창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야. 뒤에서 사진 찍기 진짜. 아, 우와, 저거 가격도 굉장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떼어가는 거 아니죠, 나중에? 아, 이거 옵션입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실까요? 약간 뭔가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런 궁전 같은 계단이다, 되게 이쁘게. 1층 공간을 딱 올라오면 바닥 보세요. 아, 여긴 또 마루네요. 그러니까 1층 공연 공간은 폴리싱 타일, 2층은 더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마루. 자, 그리고 2층 공간에 네. 문이 꽤 많아요. 여기 먼저 가시죠. 여기 뭐 방이겠죠? 문이 있습니다. 자, 문을 열면은 오, 너무 예쁘죠? 샤워 부스가 있어요. 샤워 부스가 있고요. 금장으로 또 요즘식. 욕조 없나요? 아, 이거 퇴장입니다. 아, 어림없는 볼. 여기도 다 수납이 돼 있고, 근데 이쪽까지도. 와, 이 집이 수납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여기다가 수건 이런 거. 그렇죠. 자,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벽 앞에다가 이렇게 침대 딱 놔두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요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침대를 쫙 두시면은 호텔이지, 호텔.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이 방방마다 지금 있어요. 여기에도 네. 좀 미닫이 문이 있죠. 이게 너무 궁금해요. 하면 뭔지.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져, 미끄러지면은 오! 오, 되게 넓다. 그렇죠. 참 잘 돼 있다. 드레스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방도 있어요. 이쪽 보면 장이 굉장히 커요. 또 놀랍게도 뒤쪽에 깜짝 놀랐어요. 문이 왜 이렇게 많아? 문이 계속 나와요. 또 있어요? 문이 또 있어요?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어, 뭐야? 세탁실? 아, 세탁실. 아~ 1층에 주방 그쵸? 안쪽에다가 세탁 공간을 많이 두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사실은 주방에서 옷 벗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 드레스룸하고 동선이 너무 좋죠. 싱크볼이 있고, 자,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 건조기. 아, 근데 이건 좋네. 아~ 드레스룸하고 세탁실이 연결돼. 연결돼 있는 건 좋아요. 이건 인정. 자, 문을 열고 나오면요. 자, 거실로 나옵니다. 아, 바깥에까지. 아, 이렇게 돌아? 가족들이 쓰기 편하게 이쪽 거실에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드레스룸이랑 세탁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네. 순환으로. 아, 이렇게 도네요. 외국 같다, 저기 약간.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 게 네. 아실 거예요. 2층 필요해. 2층 집이잖아요. 네. 우리 집 없어요. 아,
너무 후회돼. 이거 안 해놓은 게 제일 후회돼요. 어. 진짜 누가 벨 누를까 봐 매일매일 조마조마해. 아니 그게 진짜 잘 때마다 각자 못 들은 척한다? 두 명이 불렸는데 안 내려가라고. 2층에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하죠. 2층에 있어야 없으니까. 돼. 자, 여기 또 안방 맞은편에 또 문이 있는데. 아, 여기도 방이구나. 여기 큰 창이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답답하지가 않죠. 그리고 또 방마다 에어컨. 이쪽 방을 제 따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쓰시면 될 것 같고. 언니 방, 제 방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층에. 여기에는 여기는 욕조가 있어요, 욕조. 역시 욕조! 욕조! 욕조 있어요. 원하는 욕조 해드립니다. 예, 이제 그만 안 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기 올라오셔서 반신욕 하시고. 아, 그럼요. 공용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또 쓸 수가 있죠. 자,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집을 소개할 때 샤방 4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방 몇 개 오셨죠?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샤방 3방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위로 가시죠. 어우, 너무 멀리 올라가. 저기는 어르신들은 못 올라가. 등산 수준이에요, 등산. 우와, 넓어. 아, 너무 넓어. 이 정도면 거의 독립이에요. 아, 복층. 근데 이건 뭐예요? 문이 또 있어요. 여기를 방으로 해도 돼. 저는 이 방이 저는 침실로 딱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늑하게. 잠이 잘 와. 아, 근데 이 복층 공간이 사실은 매력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 와. 그럼 난 무조건 여기지. 여긴 좋은데?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좋네. 아, 이게 또 복층 쓰시는 분한테는 이게 또 메리트가 있겠네요. 야, 여기 매력적이지. 오, 최강방. 오, 세상에나. 여기 매력 끝판왕이네요, 이 공간이. 위에 또 포치가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은 의자 딱 여기다가 딱 의자 놔두고. 와, 하늘 보기 딱 좋지, 진짜. 아니, 뭐, 아버님이 운동 좋아하시니까. 뭐, 여기서 하셔도 되죠, 뭐. 여기서 하셔도 되겠다. 샤방 4방 하우스.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주택단지고요. 두 따님분이 드디어 독립을 할 수 있게. 방 3개에 복층 공간이 있고요. 그렇죠. 활용도 높고 관리하기 편한 야외 공간이 1층과 복층 공간은 또 있고. 이 샤방 4방 하우스의 매매가는? 매매가! 10억 5천만 원! 아, 합리적으로 가격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요?